마흔 넘어서 결혼이 보통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오히려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 욕심대로 못 가는구나. 그 댓글에 보면은 이거 다 주작이다. 안 해봐서 그래. 현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대표님, 결혼시장에서 여자 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궁금한 게, 40대 여자면 결혼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뭐 영상에서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가요? 어려워요. 반전 없었네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마음먹으면 할수 있는 거죠. 반전이 있어요. 40대지만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조율하고 내려놔. 그럼 갈수 있어. 어떻게, 나이 중요하다는데 마흔 넘어서 어떻게 결혼하죠? 뭐겠어요? 내 객관화를 하고 조율하고 내려놓으면 가지. 나를 내려놔봐. 그럼 뭐든 못하겠어요. 도 그렇게 마인드 세팅을 다르게 하면 갈수 있다.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혼을 하신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여자분은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 분이고요.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여성분이에요. 한 1년 정도 저랑 진행을 하셨던 분이고, 여자분 나이는 83년생. 현재 42살 되셨죠. 그리고 이분은 박사. 서울에 박사 공부까지 하셨고, 화장품 연구원. 부모님도 공무원. 그러니까 나이 빼고 다 괜찮아. 근데 마인드가 뭐냐면, 언니,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 결혼만 시켜주세요. 저 진짜 눈 높았고요. 공부하느라고 못 갔어요. 저는 학력 말고는 볼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쿨한 여자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얼굴도 심지어 괜찮아. 근데 그런 마인드면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어도 30대 때 누가 나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때 눈이 높았었대.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내려놨다고 하고, 자기는 만약에 이번 연도까지 해보고 안 되면 결혼을 깨끗하게 포기하겠다. 이런 각오로 온 거야, 완전히. 그래서 저는 남자 학력 고졸 이상까지 보고요. 자기 뭐 학력 상관없는 것 같대. 그냥 남자 인성, 생활력 이것만 볼게요. 키165 이상이면 돼요. 근데 자기가 심지어 키가 170이에요. 진짜 내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매칭팀에서. 완전히 이런 여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어때요, 매칭하시는 분들이? 완전 열린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막 와가지고 그런 여자분들 있잖아. 저 2살 차이만 볼래요. 뭐 대기업만 해주세요. 이런 여자분들이 오면 매칭 매니저들이 누구를 해야 돼? 힘들어하는데 이런 여자분이 오니까, 그래 그럼 이 사람도 해주고 이 사람도 해주고 이 사람도 해주고, 이제 저희가 매칭회의를 하잖아요. 예쁜 거야 회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소개가 자그만치 38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지금 마흔 여성분인데 기준을 낮게 잡은 거에 대해서 와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말인즉슨 다른 분들은 이 나이 돼도 조건 낮추지 못하고. 절대 이러지 않아요.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그렇게 조건이 높이 보시는 분들은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소개권도 적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낮춰버리잖아. 상대가 저자세 버리면 어때요? 소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괜찮고 잘난 여잔데 나이 빼고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동갑도 넣어보고 연하도 넣어보고 뭐다 넣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 여자분은 3개월 만에 결혼을 실질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 때문에 이 여자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현명함과, 나가서 자기가 돈다 내고 오고요. 심지어 남자를 데리러 가고요. 그냥 아주 마인드가 다 세팅이 됐어. 그냥 이제 걸리기만 해봐, 나 결혼할 거야. 이 마인드지, 완전. 저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대접 받으니까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어때? 여자분이 또 외모도 괜찮아요. 나이 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자분이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여자분이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남자분 스펙 한번 더 자세히. 남자분 나이는 10살 차이, 52세시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건물주입니다. 경기도에 건물 한채 갖고 계시고, 월 임대 수익이 뭐한 600만 원 이상 나오시는 건물주시고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계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셔? 이분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자기 재산 보고 달려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여자분 만날 때는 재산 숨기고 만났어요. 재산을 반의 반으로 줄이고 만남을 했었던 건데.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결혼하기 직전에요. 여자분 심지어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여자분 사람 볼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상 이용 꿀팁이 나왔었는데, 아까. 네. 오히려 건을 낮게 잡는 게 지금도 많이 시켜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 이름이 뭐 수미 씨면, 어머 이 수미 씨는 또 조율을 해서 보니까 가입을 누가 새롭게 하시면, 이분도 해볼까? 이분도 해볼까? 수미 씨는 다 보니까 이분도 해주면 되겠. 근데 까다로우면 누가 들어와도, 맞다 이거 싫어하지. 이 사람도 좀 그거 하지. 이렇게 딱 멈칫하게 되는 거지. 마흔 넘어서 이렇게 결혼하는 여자분 케이스가 흔치 않은데,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 아니에요?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40대 여성분들은 워낙 요새는 나이대가 많으니까 또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는 44살, 거주지는 대전이었고요. 직업은 일반 회사원, 학력은 고졸, 연봉은 한3,400 정도, 부모님
노후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여친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우울한 분. 결혼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비상구 같은 분이었는데 저는 이분이 정말 잘 만나길 원했어요. 이런 회계분을 어떻게 결혼에 성공하신 거예요? 많은 결혼정보 회사를 이용을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인간적으로 너무 좀 마음이 애잔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원하는 기준점은 딱 하나. 그냥 직장이. 지역도 안 가려. 부산, 대구 다 봐 그냥. 왜냐면 본인 스펙이 워낙 본인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뭐 나이, 재혼 다 봐요. 객관화가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객관화가 엄청 잘 돼 있지. 그래서 이분도 저희 쪽에서 꽤 만남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이분은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남자분 스펙입니다. 나이 44살, 중소기업 부장, 연봉 7,500, 집 수도권 7억 보유, 부모님 노후 준비 완료, 특징 모태솔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 남자를 소개했어요. 왜냐면 이 여자분이 이제 조금 나이대를 10살 차이, 12살 차이, 초재혼 이런 분들도 만남을 하다 보니 언니 마흔 넘은 남자들은 왜 이렇게 능글능글해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남자들은 진짜 안 되겠어요. 막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 조금 순수한 남자, 때묻지 않은 남자를 좀 한번 해주고 싶다 했는데 마침 모태솔로인 40대 남성분이 딱 들어온 거야. 근데 두 분이 영혼이 너무 맑아. 둘이 딱이다 했는데 진짜 딱인 거야. 이게 타이밍이야 이게. 밀어붙였죠 제가. 근데 하물며 그 친구분이 저희 회사에서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짝을 못 찾고 헤매다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오히려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 욕심대로 못 가는구나. 이런 교훈을 또 얻을 때도 있어요. 마흔 넘어서 이게 결혼이 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상식인 근데 이렇게 본인 객관화를 해버리고 내려놓아버리잖아요. 복이 온다니까 진짜로.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댓글에 보면은 이거 다 주작이다. 안 해봐서 그래. 마흔 이상 후기가 결혼했다는 거 안 믿겠는데 다른 보고서는 믿었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후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스토리야.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꼬아 듣지 말아요 진짜. 40대 여자들의 결혼 저도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힘들다 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근데 힘들지만 그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똑같이 시험을 봐서도 어떤 사람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하잖아요. 다 자기야기 나름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40대에 접어든 여성이라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이상형을 잡고 있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결혼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나를 내려놓은 것. 그렇다고 뭐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에 맞게끔 내려놓으라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결혼에 성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나이가 많다고 결혼이 될까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40, 아니 50, 60에도 진짜로 이런 마인드라면 얼마든지 저는 결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난 안 되겠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